야. 그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섀도우 카리다. 그림자벅도. 아, 진짜 하기 싫은데 나왔으니까 해야겠죠? 스트리머로서. 자, 한번 해봅시다. 맛만 볼게요. 클리어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명심하세요. 저는 클리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맛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맛만 볼 거예요. 아, 메인 화면 메인 부금 아련한 척 하는 거 개빡치네. 그딴 게임 아니고요. 그냥 공포 게임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장에 관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알았어. 요즘 안 그런 게임이 어딨어. 나 지금 좀 예민한 것 같아. 그지? 나 예민해. 어? 조심해, 니네. 1 하고 부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애플로 소지하고 있는 광원을 점등한다. 시점 이동. 트리거 작동. 좌클릭이 상호작용. 이게 뭐지? 나 지금 옷장에 숨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천을 당겼는데 안 빠져. 너무 꽉 끼어 있는 걸까? 어? X 표시를 누를 수 있네요? 자, 밀치고. 아! 손 뻗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다행히 잠겨있네. 열지 마. 헉, 찾는다. 왜 웃어?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너무 신경질 난다. 천장에 붙어 있나? 없는데?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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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플래시라이트를 꺼볼까? 꺼지진 않네요. 뭐 어떻게 해? 계속 기다려? 어? 열쇠가 왜 천장에 붙어있어? 아, 야, 되게 중요해 보이는 상자 같은데 이거 열쇠를 이런 데에다가 보관하면 어떡해요? 우클릭으로 사용. 가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면일 줄 알았어. 쓰지 마. 쓰지 마. 안 돼. 자, 오노미 쿠다사이. 저게 뭐야? 그거 누구? 내 엉덩이잖아. 소레와 아나타 사마 데 고자이마스. 어? 어떻게 된 거야? 과거일까 미래일까? 어? 성인이 됐네요? 어렸을 적 손바꼭질 하다가 이제 과거 회상하고 꿈에서 딱 깨서. 박스가 다 됐군. 집안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죠. 아까 풍경이 굉장히 스산하군요. 아, 뭐야, 고슴도치 인형 귀여워. 나 이거 가질래. 잘 만들었다. 가만 있어보자. 오, 깜짝이야. 야, 옷걸이 진짜 살벌하게 있네. 좀 예민해. 어? 나 예민해. 건들지 마.
거실 선반? 이게 거실인가? 이 화장실. 어,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이 없어. 아, 이제야 좀 사람 사는 데 같네. 와, 근데 집이 좀 자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넓네. 너 성공했구나. 여긴가? 잠겨있다. 왜 손전등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열쇠라. 그 꿈이야! 개꿈! 너 꿈이 뭔지 몰라? 야, 꿈에서 그 열쇠를 보는 꿈을 꿨다고 그 장소를 보러 간다고? 미친 거 아님? 여기 혹시? 이건 뭐야? 어? 보호기 있네? 근데 지금은 안 먹어져요? 나침반이랑 책. 여긴가? 여기네. 내가 어렸을 때 숨었던 곳이 여기야. 오케이. 다 숨었어. 이제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알았어. 아. 어떠시? 제발. 야, 지금 보니까 꽃이 왜 이렇게 커? 징그러워. 우클릭으로 사요. 야, 너 그 상태로 불 켜면은 엄지 손가락 다 타. 조심해. 어, 야, 네 손톱 탄다. 뭐야? 아, 깜짝이야. 이츠카했다. 나미치마. 연락 그나 요고세. 오지선, 뭔데 こんな 시간에? 오이, 타바코와 야메로토. 아래ほど 있다더니. 소노 라이터는 どうした? 뭐니? 어?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 할아버지 유품이잖아. 이이자. 어? 그럼 이 남자가 그 그림자 복도의 주인공인가? 그러면 주인공의 딸이 주인? 얘 좀 이상한데? 어머! 주인공이 이렇게 쓰레기할 리가 없어. 딸에게 그만해 면도이되었다. 도대체 오마에 와서 면도밖에 오고스. 대나. 그라소니. 오야데모 나이 쿠세니. 제나. 아, 친부모가 아니야? 시그레. 覚えてないけど、でも私が知ってるお母さんはいつも笑顔だった。今頃何してんだろう。なんで私捨てられたんだろう。いつまで経っても慣れないもんだな、ぼっちって。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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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いつの間にか一人いなくなるだけ。それもすぐに忘れ去られる。大丈夫。一瞬で全て終わる。そしたら楽になる。 스페이스로 뛰어내린다가 있네? 헬란, 어 됐다. 뛰어내려. 이제 이렇게 주인공은 물이 가득한 백룸으로 빠져가지고 귀신들이랑 사이좋게 놀다가 죽는 내용이군요. 손등에 뭐가 생겨졌어. 오메자메になられましたか? 코히와 오스키데스카? 하이? 코히데스. 오키라이데스카? 이야, 스키데스케도. 소레와 요카타. 사토토 밀크와 이레마스카? 이야. 가시코마리마시타. 얘가 그 죽은 사람들 안내하는 그런 역할 아닐까? 私, この喫茶店, 竜の髭の マスターをしております. 약모と申します. 어, 악모 아니야? 악모? 악마? 시그레です. 시그레さんです. 그건 악모구나. 素敵な お名前ですね. それで, あの、ヤクモさん? 아, 악마냐? 私, 死んだはずなんですけど, なんでここに? 아쿠무는 악몽이고? 아, 죄송해요. 아는 척 해봤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자, 도저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리얼한 거 봐. 맛있어. 좋았다. お気に召していただけましたか?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なんか少し落ち着きました。 それ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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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ですね。 順を追ってご説明します。 아, 내가 클릭해서 넘어가야 되네? まずはこの場所についてです。 ここは異界天の夜平その入り口にあたる場所です。 그러네. 역시 비의 소국. 시그레さんは死ぬ寸前に天の夜平を擁する神様マガツクマリの神によってこの異界に呼ばれたのです。異界天の夜平マガツクマリの神? はい。その神様がなんで私を?シグレさんにしか成し得ない使命があるからです。はあ、使命ですか。いきなり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次に、その手の烙印についてです。これですか? フレイム의 노예라는 뜻이야. それは 마가츠쿠마리의 神의 고문であり 아니었네. 一種の呪いのようなものです. 심으로
その烙印がある限り、シグレさんは天の夜平から出ることができません。加えて天の夜平で死ぬことも許されません。おお、목숨무제한개꿀。それって不死身ってことですか？正確に言いますと、死ぬには死ぬのですが、死んだ途端に死んだという事実が消え、気がつけば生きたまま変わらず存在していると言ったものです。そんな、死んで楽になるはずだったなのに死ねないとか。神様は私が死にたがってるのを分かってて、そんな呪いを。そうでしょうね。ですが、使命さえ果たせば呪いは解かれるはずです。なんかそれ脅迫じみてますね。それで使命って何なんでしょう？それは魔がつくまりの神が知るところでしょう。そうなんですか。その神様に会いに行くことってできなくもありません。魔がつくまりの神は天の夜平の中心、夜平の真珠にいらっしゃいます。ですが、天の夜平は非常に危険な世界です。汚れた雨が降り続け、恐ろしい怪異が徘徊しています。足を踏み入れるのなら、死の苦痛を覚悟することです。オーケー、여기서커피나마시면서평생살자。정했어。そうですか。いかがなさいますか。ここ竜のひげで永遠の時を過ごす。それでも私は構わないのですが。お、バリスタが정해주네。ヤクモさん、私神様に会って呪いを解いて。下島、どこまでよ。私って呪いのせいで生き返るんですよね。だったら危険な場所だとしても真珠まで行けるんじゃ。しかし呪いのおかげで何度でも死ねるとはいえ、その度に死の苦痛を感じるはずです。아니、아、왜굳이설정을그렇게해。 아、 아씨、お辛い旅になりますよ。痛いのは怖いけど、私にとっては生きる方が苦痛だから。それに死ぬ覚悟なら飛び降りた時にもう決めました。そうですか。ではこれをどうぞ。오주인장카드좀많이깔아봤나보네。이게뭐야근데。시그레산이사시아게마쇼きっとお役に立つはず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ですかこれ。特別な力を込めたカルタです。カルタ、天の夜平を探索する助けになるでしょう。뭐특수아이템인가보지。準備ができたら裏庭まで来てください。そこから天の夜平に入れます。わかりました。ああ、でも急ぐことはありませんよ。どうぞごゆっくり。コーヒーはゆったり飲んでこそ深く香り、味わい深いものですから。じゃあ、そうさせてもらいます。좋아、여기한2시간만있다가자。ヤクモさんって何も悪い人じゃないっぽいけど。아여기있다카루타탐색키이하의아이템을소지한채로탐색을시작발광석다섯개폭죽세개손전등하나아무조건아아여기아아이템아이템효과탐색이렇게태그가각자있구나전체탐색키큰가방소비아이템슬롯이세칸증가한다슬롯이하나밖에없고요영혼을지속적으로소모하여미니맵을활성화시킨다영혼이부족하면미니맵은자동으로비활성화된다영혼?와근데미니맵있는것좀되게큰데영혼을소모한다는게무슨소리인지모르겠네근데난지도만큼좋은게없는것같긴해지도로가자용하고다할아버지
この水鏡は天の与平の内部へとつながっています。天の与平にも同じような水鏡が至るところにあります。それらを見つければこことつないでさらに奥へ進む足がかりとなるでしょう。チェックポイントよ。天の与平は複雑に入り組んだ広大な世界ですが、しぐれさんにはその烙印があります。しぐれさんが進む道はおのずとその使命に従って導かれるはずです。各地の水鏡をたどっていけばいずれ間がつくまりの神にもお会いできるでしょう。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え、いいのです。ごと감사합니다。どうかお気をつけて。お湯を沸かしてお待ちしておりますよ。아나도최근에커피머신을하나샀는데커피액이들릴때마다계속핫초코가땡기네여기로몸을퉁덩던지면이게학사초급액션게임이어려우신분들이나그림자복도가익숙하지않은플레이어분들은먼저이난이도로플레이해보세요그림자복도본연의성취감이느껴지는난이도이난이도를제패할수있다면당신이진정한실력자중급으로갑시다우리원플레이할때도중급으로했잖아괜히패기롭게막아이초보는자존심상하지해놓고좀후회되긴하는데그래도뭐원도클리어해봤으니까아야야아이씨출구로가는길복도에흩어져있는초록빛으로빛나는고곡다섯개를모아재단에바치면출구가열립니다난이도가초급인경우는세개아초급으로할까모은고곡은화면왼쪽상단에표시됩니다고곡은잠긴방이있거나위험한적이지키고있습니다쉽게구할수는없지만플레이어의실력을발휘해고곡을획득해봅시다고곡을모으면나침반을찾읍시다나침반을획득하면재단과출구가있는방향을알수있습니다뭐일단기본룰은똑같네요원이랑 C 로나침반을활성화해바늘이가리키는방향으로나아가면됩니다뭐그냥하자팅숨기아니알람소리가너무커서깜짝놀래이건뭐야아불을내려서킬수있구나좋은데아으씨아좀소비아이템소비아이템을획득하면화면우측상단에3개아이템슬롯중중앙에소비아이템슬롯이표시됩니다아하다넣을수있습니다오케이이런느낌이군요야이게임에서제일무서운게뭔지알아바로알람소리야뭐야배회자아야진짜이소리미치겠네씨배회자는시각이나청각을활용해플레이어를찾습니다시각이나청각은얼마나뛰어난지는각각의배회자마다차이가있습니다발견이된다면그땐죽음을받아들이는수밖에없습니다온몸이사시나무떨리듯이떨려요이렇게불을끄고패시브아이템패시브아이템을획득하면화면우측하단의3개아이템슬롯중좌측패시브아이템슬롯에수납됩니다효과를발동될때마다내구도가줄어들고내구도가소진되면망가져없어집니다
패시브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에서 아이템 인벤토리를 열고 EQ에서 패시브 아이템을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불결함 축적 속도가 느려진다. 불결함에 의한 지속 데미지를 입지 않게 된다. 아하. 총? 26년식 권총. 우클릭으로 활성화해 좌클릭으로 사용? 큰 소리와 함께 바이퍼에 명중한 배회자를 몇 초 동안 무력화할 수 있다. 녹슨 탄창은 교환할 수 없고 1회용이다. 간혹 불발되기도 하고 사용 시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어우 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네. 저 소리가 왜 저러냐? 너무 무서워졌는데? 아 근데 너무 어둡다. 밝기 밝기 최대로 비슷한데? 어두운 곳은 여전히 어둡잖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뭐지? 깜짝이야. 영혼. 탐색 중에 영혼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모은 영혼은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영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클리어 시의 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주므로 되도록 모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야, 점수네. 진짜 개쓸데없는 거. 예? 예? 아! 아이씨! 아 여기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아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HP를 감소하고 가야 될 듯? 줄을 땡기면 안 되고 불을 눌러야 돼 정확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미니맵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영혼을 지금 소비하고 있네? 왼쪽 아래에 미니맵이 보이는구나. 아 영혼을 잘 모아야 되겠네. 왜 다 잠겨있으세요? 야 이거 좀 빨리 다녀야겠는데? 아니 영혼을 내가 보고 싶은 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뭐야? 영혼. 오우씨 광원 아이템. 광원 아이템을 획득하면 화면 우측 하단에 3개의 아이템 슬롯이 우측 광원 아이템 슬롯에 표시됩니다.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오 은은한 초록빛. 뭐지? 나비가 날아갔는데? 아니 지금 불을 밝힌 거야?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저 불빛은 영혼을 소비하나? 그래서 지금 나비가 더 이상 그 불빛을 못 내는 거지. 이게 뭐야? 반딧불이 가게 티켓. 우클릭을 눌러 사용. 반딧불이 가게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
반딧불이? 그게 뭔데? 저거구나. 아이고, 안 끼키. 아니 이거 뛰기, 뛰기. 어, 뛰기가 왜 자동으로 돼? 그냥 싸! 됐어. 왜 그래? 아, 진짜 애들 왜 저러냐?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이 동전 아니야 이거? 이거 왜 못 먹어? 야, 아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네 주인공이. 자, 영혼 충전. 미니맵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잠겨 있고? 아니, 아 고곡이 있는데 열쇠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조건 열쇠가 있어야 고곡을 하나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 보지? 쓰레기네. 이건 뭐야? 결계패. 방 안에서 사용하면 그 방을 결계로 덮을 수 있다. 결계 외부로의 결계 내 소리와 시야가 차단되면 그 경계는 플레이어만 출입할 수 있다? 되게 좋다. 열쇠! 발광석 꺼져! 열쇠 먹었고. 아, 또 미니맵 꺼졌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영혼이 있어야 상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딧불이 가게 티켓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 싶어. 그냥 지금 써버릴까? 우클릭을 길게 눌러서 사용. 야 이 미친, 너무 오래 걸리잖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안. 어? 어, 깜짝이야. 아, 씨. 이게 뭐야? 오, 이게 반딧불이 가게로 갈 수 있는 거울인가 보다. 쩐다! 이게 뭐지? 불빛이 하나도 없어. 야호! 여기로 가서? 안녕하세요. 와, 쩐다. 안녕하세요. 인간은 더 아, 더빙 안 하는 줄 알고 내가 더빙해 주려고 했는데. 고쿠와 호타루야. 지가 나이 작가야사. 아야카시 모노노케. 지미 모료. そんな 음기?
내가 좋아하는 もちろんお前のようなはみ出し者の人間もな商品の対価それはコンパクだ自分の魂を差し出すつもりがないのならムクロの残りカスでも 맞네. 그지? 영혼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 나는 미니맵으로 계속 불태우고 있어서. 아이 뭐. 자, 미테크토이. 야, 이씨. 비싸, 비싸. 이게 뭐야? 영혼의 소지수가 많을수록 밝아진다. 아, 배회자에게 감지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혼을 소비한다. 결계 1000원. 청동 손거울. 순식간에 어딘가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된다. 어두운 깃털. 해충을 제외하고 통과하면 발동되는 장애물을 무효화한다. 낙하 데미지가 크게 경감된다. 커피콩. 고품질 원두. 괴물 견문록. 소용돌이 춤을 추는 자. 연대기가 기록된 낡은 책자.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된다. 뭘 놀리는 거냐 야. 왜요? 테루테루 보즈. 구멍거미. 카루타 봉인 해제. 오! 반딧불이 가게가 지금 여기서 모든 카루타 봉인을 해제해 줄 거야. 마타키나. 좋은데? 잘만 모으면은 쓸만하겠는데요. 일단 미니맵은 개쓰레기라는 걸 알았어. 확실해요. 미니맵은 레기레기 쓰레기. 여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다른 곳이야? 아, 그러네. 거울 너머로의 상점은 완전 안전구역이네요. 이제 영혼도 소비되고 미니맵도 제대로 보여. 몸에 일단 열어놓자. 여기 내가 지나왔다는 표시로. 영혼? 아, 내가 또 이런 파밍 좋아하는데 파밍을 해도 바로 소비되니까 너무 속상하네. 여기 지금 카루타 못 봤구나. 여긴 또 어디냐? 아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려. 왔던 데인가 여기? 무슨 소리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1층인가? 1층에서 나는 소린가 봐. 아니 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는데? 아 이거네! 여기서 나는 소리네. 으아 뭐야 이거. 아 저기 고거기 있어. 아 이 나방 소리였어. 아 징그러워. 아니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멀쩡히 못 들어가는 건가?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들어가야지 잘 들어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저기 고고기 있는데 저걸 어떻게 뭐지? 아 근데 가까워 가까워. 여기서 됐어 됐어 됐어. 원래 큰 것을 위해선 소를 희생해야 하는.
이게 뭐지? 잠시 동안 어둠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벽 너머 배회자 고곡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너무 진귀한 아이템인데? 그럼 이걸 그냥 먹고 어떻게 먹어? 야미. 그리고 이걸 지금 써보자. 써볼게요. 오. 고곡의 위치가 이거 그거 아니야? 체크포인트? 1500 영혼을 지불하고 여거 물을 들어가라고?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얘 뭐야? 생명의 등불을 소비하여 점등한다. 점등 중 접촉한 배회자는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된다? 이게 뭐야? 이게 개사기 아니에요? 생명력을 쓴다고? 배회자를 죽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죽여? 일단 랜턴 버리고 이거 들고 다니자. 그러면 저기 피 옆에? 아 목숨이구나. 아 목숨이네. 아 목숨 세 개 중에 하나를 날렸네요. 대박. 그래도 영구적으로 켜지는 거겠지? 한번 불 붙이면? 그럼 이제 배회자 한 명 만나면 무조건 필킬이네. 그래도 최대한 만나진 말자. 잠겨있다. 그러면은 열쇠를 사용해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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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왜 불이 꺼짐? 나 아이템을 바꾸려고 했는데 왜 등불이 바뀌어? 야 나 아이템 또 써버렸어! 실수로 전등을 교체하는 바람에 아니 실수가 아닌데? 아이템 아, 나 속상하네. 이건 뭐야? 커피콩? 어? 까마귀 깃털이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패시브 아이템. 해충을 제외하고 통과하면 발동되는 장애물을 무효화한다. 해충을 제외하고면은 발동되는 장애물이 뭘까요? 애초에 장애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 해충 말고는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야 근데 이 생명의 등불 단점이 뭔지 알겠어. 눈이 너무 아파. 아우 색깔 시뻘건 거 보소. 오 복도가 있네. 옆관으로 별관이 있구나. 얼추 다 먹은 것 같은데. 응. 침착하게 열쇠를 꺼내서
우클리 다시 집어넣고. 어? 침반 침반 나 침반 먹어. 깜짝이야. 창란. 정신에 영향을 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화면 중앙에 창란 게이지가 쌓여갑니다. 창란 게이지가 다 쌓이면 창란 상태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잠시 움직일 수 없고 큰 소리로 주위의 배회자를 끌어당기면 체력 피해도 입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알려주는 거야? 소리의 범위 밖으로 신속하게 도망치거나 오브젝트에 은신하거나 아니면 플레이어가 큰 소리를 내면 창란 게이지는 감소합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소리? 소리 질러? 뭐야, 나 창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야? 뭐야?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괜찮아졌다. 어, 그 큰 소리 내는 거 사라졌다. 소리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곡을 먹음과 동시에 주변에 어떤 몬스터가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냥 타이밍 맞게 창란이 된 건가? 고곡을 3개 먹으면 뜨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니, 너무 타이밍 맞게 그 딱 먹자마자 안내 메시지가 떠가지고. 이제 고고기도 무려 3개나 모았기 때문에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이걸 일단 깨자고. 미니맵을 밝혀줘, 해골아. 아, 해골, 해골. 좋아. 잠겨있네, 오헤라즈와. 사용. 그렇다면 여기에 고고기 있다는 뜻이거든. 아우! 마마메야. 여기서 뭐 했을까, 애들이? 마피아 게임 했나? 너 범인. 짜릭짜릭. 스태미나 회복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했는데 까마귀 깃털로 내가 바꿔서 그렇구나. 이 까마귀 깃털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무쓸모야. 아까 스태미나 빨리 채워주는 패시브 아이템이 진짜 좋았구나라고 다시. 이게 뭐임? 아, 이게 그건가? 재단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 이게 뭐야? 지금 자, 나침반은 완전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 아이템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아우,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물 좀 마셔야지. 결계패를 그러면 한번 쓰고. 우와, 멋있어. 대박. 이걸 가져가자. 오, 쩐다. 야, 그림자복도 2 신경 많이 썼다. 에?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씨. 아, 왜 안 열리나 했더니. 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아, 이런 연출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제작진들. 아, 나 진짜 개놀랐네. 이거 뭐더라? 아.
몸속을 보이게 하기. 이제 고국 위치만 빨리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게 고국인가? 저거? 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건 뭐야? 저게 재단인가? 일단 이 방에 있거든? 이씨. 아, 넌 뭔데? 나 주먹밥 있나? 아, 없네. 가지. 먹어 봐. 앉아도 맞냐고요? 그래 보이는데요? 아, 어. 아, 피만 달았잖아. 이씨. 아, 코앞인데. 나 주먹밥. 아까 주먹밥 어디 있었지? 아, 일단 주먹밥을 찾자 그러면. 먹으면서 달려. 우적우적. 우적우적. 어, 딱 나왔어, 미친. 손거울 그냥 버리고. 좋아, 이거 먹으면서.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있다. 간다. 아, 여유 있네. 일단 먹어. 먹고. 야, 나 창란이 일어난다. 일단 여기 벗어나야 돼. 넌 꺼져. 나 창란이 일어난다고. 시끼야. 일단 이제 재단을 찾으러 갑시다. 아까 봤던 그 약간 나무줄기 같이. 찾았다. 나무줄기같이 생긴 곳이 목적지일거야. 짜잔. 메달과 평가. 클리어시 플레이 내용에 따라 메달이 수여됩니다. 획득한 메달에 따라 점수가 가산됩니다. 금메달은 3점, 은메달은 1점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뭔가 근데 갑자기 점수 준다니까 확 깨는데 몰입감이. 오, 나 이제 나갈 수 있어. 대박. 그래서 시 오로라 메스. 좋습니다. 뭐지? 아, 여기 우물이 있네. 여길 통해서 카페로 돌아갈 수 있겠지? 좋았어요, 할아버지. 오카에리나사이, 시그레산. 무지니 가에라레테 요갔다. 아치라노 요스와 도우데시다? 야쿠모산노 잇타 토오리, 아브나이 바쇼데시다. 후루이 가꼬? 미타이나 바쇼데 2階
天野由平でしたっけ？異界って何なんですか？異界とは、宇宙世に重なり合って存在する宇宙世とはまた別の世界のことです。古い学校があったのは宇宙世からの影響かもしれませんね。異界といっても様々あるのですが、天野由平はその中でも得意な存在でして、なんせ神様が作った世界って。マガツクマリの神でしたっけ？ええ、そうです。マガツクマリの神は水の恵みと薬剤を司る神様です。물의은총과재앙을관장하는신이라고아그러니까그냥물의요정같은건가아마노요히라를통해서우츠요의생명에물의이익을모다라시ていますしかしその一方で天野由平には汚れが蔓延しています。汚れですか？水は生命を利益しますが、同じくらいに薬剤となって牙を剥く。恵みと薬剤は表裏一体。このうち薬剤の陰となる力を汚れと言います。天野由平は汚れをこし取り、宇宙世に水の利益をもたらしている。ろ過装置みたいな感じですか？ええ、まさにそうです。ゆえに天野由平の水は汚れを含んでいるのです。汚れは触れればつきます。そしてやがてそのものの魂を腐らせる。魂が腐れば基礎を失った家のように心も体も歪んで朽ちていく。後に残るのは自分が何者だったかもわからない歪な何かです。しぐれさん、天野由平の水にはくれぐれもご注意を。뭘주의해요안할거예요안갈거예요저여기있을건데요이제맛잘봤네요네아유재밌었다私がお渡ししたカルタは、아아그카르타그래天野由平の探索でマガタマがいくらか集まったはずです。そのマガタマを下されば、新しいカルタをお作りしましょう。この先、危険はさらに増していきます。ぜひお役立てください。근데그거알아？우리되게은근히무슬모라고무시했던미니맵꽤잘썼어。미니맵에대한정보가요생각보다되게많이들어있더라고요。그흰색방이체크되어있는데어느방향으로들어갈수있는지어디에문이있는지까지나와있더라고미니맵에그래서이거익숙해지면은좋을것같긴한데 What the fuck? 아니아까그엄청나게커다란그뭐야커피콩자루를10개를들고와야뭘할수있어나이제하나먹었고어그리고이건기본커피인데적용을안하고갔네요저희가이거무료커피인데획득하는영혼이약간상승한다이런거먹고갔었어야됐군요아까처음에스토리진행할때한잔마신게이커피였나그리고나주인공모습지금처음봤어파란머리네건방지네젊은애가말이야염색도하고어 아우꼰대이게지도빼고큰가방야내가이걸왜고르고있지저안할건데요저안할거예요할아버지고마웠어요전이제여기에서그냥죽치고하루종일있겠습니다아여기너무평화롭고좋다일단잘즐겨봤다그럼이렇게하자이거조회수가80,000이상나오면은후속작찍을게 어때80,000그렇게높은수치도아니야나내가올린모든영상들웬만한거다80,000넘긴했어자일단1편잘플레이해봤고요근데재밌네요솔직히인정하고싶지않은데
그림자복도 2 잘 만들었어. 원도 잘 만들었었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표정이나 대사 이런 것들이 되게 부드러워져서 몰입감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스토리도 되게 진하게 있고. 자, 섀도우 커리더 2 잘 맛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너관소룡